오늘 뜻깊은 자리에 저도 안 떨리는데 그 무시무시한 고마워. 제가 평소에 늘 이렇게 존경을 받지 않은 그런 분야의 전문 그 학자님들과 또 학생들, 그다음에 연구자들 이분들을 모시는 아주 좋은 기회라서 또 이렇게 이 자리에 함께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지금 시간상 일단은 제가 아주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 아마 여기 아실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저희 음악 분야에서 특히 성악은 그 보이스 마스터 클래스라고 해서 일종의 그 사실은 원래대로 오늘 약간의 데몬스트레이션을 보여드리고 그 참가자들을 한 대여섯 명 정도 갖고 그 본인들이 원하는 곡을 가져와서 이게 노래를 하면 그다음에는 이제 이 그 가르친 입장 저죠 그런 입장에서 이 가창자들한테 필요한 것이 뭐고 또 어떤 것을 도와주면은 제일 적절한 그 어떻게 조화로운 음악을 노래를 할 수 있겠다 하고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제안을 하고 같이 워킹하면서 그걸 보여드리는 그런 일종의 작업이에요. 그래서 오늘 시간이 촉박한 걸 저는 잘 알고 있는데 5시 50분은 무슨 일이 있어도 마치게 놀아 약속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5분 정도 5시 45분에 마치고 5분 정도 그 질문 사항이 있으실 때는 그때 아주 편하신 마음으로 질문해 주세요. 여기는 뭐 혹시 하나하나 여쭤볼게요. 성악 공부를 하신 분? 예, 이용도 압니다. 성악 공부랑 아니면 교회에서 성가대 하시는 분? 아, 좋습니다. 예, 아주 좋습니다. 그 다음에 아마추어도 좋으니까 어떤 뭐 합창단 아니면 노래 뭐 엄마들 하시는 뭐 그런 거 있죠. 근데 어떤 거나 음악과 노래와 관계가 있으신 분? 좋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너번에 다 손을 들으실 것 같은데 어쨌든 음성과 관계 있으신 분. 예,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작은 시간이나마 여러분에게도 좋은 어떤 제안을 드릴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저도 바라면서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제자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저희 클래식 음악은 마이크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전체, 물론 요즘에는 아주 큰 홀은 보이지 않게 다 마이크를 하고, 어떨 때 때에 따라서는 마이크 장전을 한 다음에 노래하는 경우도 있지만, 원래 클래식 가수들은 마이크를 하지 않고 몸 전체에 그 울림과 그 뭐라 그러죠? 뭐 배움이 그런 모든 걸 통틀어서 이 몸 전체에 하는 그런 걸 클래식 가수들이라고 생각하시면 편하세요. 최근에 제 대학원 학생이 노래하는 걸 제가 넣어봤습니다. 자, 성악 메스터 클래스랑 개인 레슨식의 성악 지도를 통해 기술적, 예술적, 가창적 측면에서 개선되어가는 과정을 보여주는 지도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최대한 제가 좀 아주 짧게 그 강의 목적에는 좀 순서가 조금 어색은 하지만 궁극적으로 곡해서 어떻게 뭐 오페라도 있고요, 가곡도 있고, 또 오라토리오도 있고, 여러 장르가 있는데, 그 곡해석과, 그 다음에 그 곡해석이라는 것은, 즉, 어떻게 그 가창자가, 곡을, 뭐라 그러죠, 그러니까 공연하느냐, 여기에 달려있는 건데, 그래서 뭐 프레이즈 처리라든지, 이 프레이즈를 할 때는 각 피리어드, 뭐 바로, 그 다음에 로맨틱, 여러 가지 그 무슨, 그 연대별로 나오는 거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따라서 이제 프레이즈 처리가 달라지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저희는 대부분이 스탠다드 랭귀지가 네 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어, 이탈리아, 그 다음에 독일어, 프랑스어인데 이제 요새 이제 미국에서는 스페인어도 들어가고 러시아도 들어가고 뭐 때에 따라서는 한국어까지 들어가 중입니다. 그래서 그 명확한 가사 전달을 위해서 그 딕션을 우리가 어떻게 하고 또 그걸 하기 위해서는 어떤 식으로 인체를 사용하는가 그런 것들 좀 다룰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소리 강약 조절, 다이나믹, 우리 감정으로 같은 아지만 감탄한 아하고 속상해서 나는 아하고 정말 그 최고의 분노에서 나오는 아하가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 어떤 강약의 조절이라는 것이 음악의 기본적이니까 그런 것도 강의에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물론 제일 중요한 말이죠. 예술성이. 예술성이 청바된 가창. 그래서 이 부분은 어쩌면 아직은 저희가 음성학회에 지금 다루시고 계시는 부분보다 저희가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싶은데, 왜냐하면 이건 인성이기 때문에 그 어떤 첨단의 테크놀로지도 따라갈 수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여튼,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노래와 반주부. 오늘은 이제 이게 사실은 피아노과 전공 학생들은 시테사이저스 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 피아노랑 다르기 때문에. 하지만 이런 피아노를 할 때도 있고 오케스트라 할 때도 있고 또 앙상블로 할 때도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이제 그런 부분도 이제 좀 나눌 거고요. 그다음 실기 내용을 보자면 개인에게 가장 적절한 발성과 공명을 위해서 적절한 호흡 조절 및 그다음 발성을 체감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발성 테크닉, 호흡과 정신 집중 훈련 방법 제일 중요합니다. 우려하는 사람에게는. 아까 우리 전전에 그 소프라노 배우 선생님 보셨듯이 이 전체 대중을 보고 저희는 집중 노래를 해야 되거든요. 그 어떤 도움이도 없이. 그렇기 때문에 정신 집중이 그 어떤 공연 뭐 예술 그런 것보다는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또 거기에 맞잡아서 균형적인 몸 자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무엇보다도. 그래서 그 몸 자세 그리고 도움이 되는 여러 몸 동작 이런 것을 제시하면서 그 참가하는 가창자에게 제일 적절한 가창과 또 무엇보다 자신감을 느낄 수 있도록 끌어낸다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여기서 저희가 가질 수 있는 기본 효과는 물론 여러 가지 성악적 기술과 노래 훈련 과정을 통해서 공명, 발성, 그리고 호흡에 대한 여러 다양한 각도의 이해도를 얻게 되고 또 두 번째는 물론 굉장히 짧습니다. 오늘도 비록 짧은 시간에 메스터 클래스 강의지만 참가자뿐만 아니라 청중들도 성악 훈련과 소리 공명 발성 호흡에 관련하여 다양한 성악 훈련 과정을 조금이나마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아주 대표적인 긍정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어서 모델이 유익한 경험이 될 수 있다고 기대하며 희망합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일단은 여기 잠깐 보여드린 대로 고가 기우자는 좀 최대한 빨리 하겠습니다. 고가 기우자는 목가는 입이랑 드시고요. 기우자는 플러스다. 이 닫힌 입으로 하는. 근데 그게 여기에 대해서 또 설명하자면 굉장히 긴데, 쉽게 말해서, 근데 허밍이랑 다릅니다. 허밍은, 그래서 저 뒤에 느끼는 것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이 음은 제일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이 아주 맛있는 그, 뭐, 맛나는 음식을 먹었다든지, 아니면 멋진, 뭐, 남성을 보든 여성을 보든, 예, 맛있어. 이럴 때 이 음을 가지는 것을 아주 유사하다, 그거 유사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 제가 그거 한 3번 정도 보여드리고, 그거 하면서 소위 말해서 언셋이라는데, 소리 시작하면서 이 성대 가장 편안하면서도, 아주 그, 뭐라 그러죠? 긍정적인 에너지가 함께 생성될 수 있는 어떤 활성 방법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저는 이 공부를 한 10여 년 했습니다. 이태리에서. 그래서 독일에서 공부하면서 프리랜서로 성악가로 하고 있었는데, 2년 동안 이 발성만 하도록 이태리 선생님이 전혀 노력하지 못하겠어요. 그랬는데, 그래서 지금 많이 낡은 악기임에도 불구하고 노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사랑하는 방법이고요. 또 위위라는 거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쉽게 말하면 위위위위위 우리나라 매미가 오듯이 그러니까 위위위위위 이렇게 노래하는 게 아니고 위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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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전체가 제일 편안하게 앞으로 나오고 목은 그 대신 제가 하는 방법은 항상 장난하듯이 하는 거거든요. 너무 심각할 이유가 없으니까 장난하듯이 재미나듯이 하면은 몸에 적당한 좋은 에너지의 기운은 들어가되 릴렉스가 되어있거든요. 근데 허리 몸에 힘을 다 빼고 편안하게 하려면 늘어지게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평소적으로 장난치듯이 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소리 그냥 나게끔 내버려두라. 잘 못 나면 어떠냐 이렇게 얘기해요. 뭐 못 날 수도 있고 잘 나면 좋고. 그 다음에 이제 립 펑트리를 여러분 아시듯이 동시상으로 이렇게 하면 일단은 여 전체가 릴렉스 되면서
모기 저절로 그 호흡하고 우리나라 단전이라고 그러죠. 그 호흡 부분에 편안하게 힘이 연결이 되면서 전체 몸이 유기적으로 하나의 어떤 발성체라고 할까요? 그런 것 소리 공명체라고 할까요? 그런 식으로 유도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레퍼토리 관청 지도는 오늘은 물론 이게 다 수정이 되겠지만 이것을 저번에 이전에 말씀드린 대로 프레이즈 연결, 소리 강약 조절, 그 다음에 딕션, 활성 및 정신 집중 이런 것을 증진하도록 해서 관청 지도를 하면서 오늘 메스터클래스 끝내고 그 다음에 질의응답은 5분으로 줄이는 그런 방법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수고해 주실 우리 성악과 학생은 본인이 두 사람 좀 나와주세요. 본인이 특강을 한번 본 적이 있는데 대학생으로 저는 처음 보죠. 피아니스트 처음 봤어요. 저 처음. 안녕하세요. 저는 생명여자대학교 성악과 1학년 양생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생명여자대학교 재학 중인 피아노과 재학 중인 권소명이라고 합니다. 오늘 불러줄 공명을 좀 소개시켜 주세요. 그 아리아 오관데 볼테하고 그 로미오와 줄리엣을 모티브로 한 아리아인데요. 사랑하지 않은 남자와 결혼을 해야 해서 슬퍼하면서 그런 노래였죠.
제가 마이크를 안 해도 들리지 않으세요? 들리죠? 예, 네, 제가 마이크 들고 하는 게 좀 어색해서. 그러면은 첫 번째 단계는 처음부터 내가 일부기 노래를 절대 안 돼.
시작된 감정과 네? 지금 제가 하는 게 표현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하는 중입니다. 사실은 시작.
이래도 알지 미안. 그래서 소리 색깔이 달라져요. 자, 여기서 소리 색깔은 그죠? 제가 감히 그죠? 엄청나신 분을 만나서 감히 한번 해보자면 저기 뇌에서 우리가 어떻게 인지한다에 따라서 소리 색깔이 바뀝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을 부르는 소리하고 증오하는 사람 부르는 소리하고 배고플 때 나오는 소리하고 밥 잘 먹고 나오는 소리 다 틀려요. 그래서 내가 정말 애절해요. 응? 아직은 뭐 그렇게 애절하는 배고플 잘 먹고 굉장히 아니지만 차오다가 띠띠에요! 해볼까요? 띠! 띠! 그래서 이 띠만 잘해도 그 다음 바로 훨씬 깨끗하게 되고 이 끼에! 애가 훨씬 열려요. 이태면은 아, 애, 이, 오, 오가 다 열려요. 이게 자주 말고 시작. 이게로 이게로 이게 아닌데 점점 아 이거 하나 시작. 이게로 알지 알지 아닌 것 같아. 알지 자 우리 할게요. 기억나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하면 내 목소리가 어떻게 울리는 비슷하게 불러요. 이렇게 하고 시작. 예외 때 항상 둘을 나눠줘야 돼요. 미요, 투어.
아예 만족시 보자. 아.
악기로 치세가 죽는다고 하잖아요. 금방 돼요. 너무 잘 돼요. 우리는 그거보다 수단이었고, 진단하자. 이 사람과.
성도 그렇지만 따로 있으면 어때요? 그리고 우리 사람의 표현이기 때문에 모든 분은 다 노래 잘하시는 것 같아요. 뭘 노래 잘하고 뭘 노래 못하는 건 있어서 굉장히 철학인데 그래서 누구나 아름다운 소리를 갖고 계시고 또 아름다운 소리를 언제냐 하면 정직한 소리죠. 슬플 때 슬픈 소리, 화나게 화나는 소리, 이런 소리. 그렇게 하시면 여러분들이 그리고 오늘 제가 좀 너무 아쉽고 너무 짧아서 죄송하지만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벌써 6분이 참가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한 것은 조금의 여러분들과의 귀한 인연으로 제가 생각하면서 또 오늘 잠깐 보여드리는 것이 있었고 여러분들의 어떤 계기가 어떤 식으로 계기든 그런 희망으로 또 앞으로 한국 교육청 학교에 무거운 정말 엄청난 발전과 또 뭐라고 해야 되죠? 하여튼 엄청난 발전을 진심으로 기원하면서 수고한 우리 수고한 학생 감사하고 처음에 오프닝 교수님 감사하고 두루두루 모두 감사드리면서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